뉴스타파에서 대박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죠.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를 확인했다. 법망과 국회 통제를 교묘히 피해서 현금을 어딘가에 킵해놓고 그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투명하게 썼느냐, 계속 자기네들은 투명하게 썼다 얘기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게 밝혀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비싼 데 가서 밥 먹고 뭐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그러니까 상여금처럼 주고 이거는 잽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특활비를 쓰다가 돈이 남은 거를 원래는 정부 예산은 1년마다 부정 처리하면서 그 돈을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을 안 해. 어디다 넣어놔. 그리고 1월 달은 단 어디서나 정부에 돈 받아갖고 하는 모든 데가 다 충공기잖아요. 그쵸? 보릿고개잖아. 돈이 안 나오니까. 2월서부터 집행이 되니까. 그 1월 달에 마구 썼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썼다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죠. 게다가 이 예산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이제 남으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 특활비 안 썼네? 자, 150억 받아가지고, 100억밖에 안 썼어? 50억이나 남았어? 그럼 내년도 예산 짤 때, 그럼 100억만 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야, 이거 반납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다음번에 150억 말고 100억만 준대.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우리가 주지 말고 한번 다쓴 것처럼 한번 위장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지, 또는, 야, 어차피 그 받은 돈내 거지. 어? 내 마음대로 쓸 건데. 그런 생각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큰 범죄라서 이걸 어떻게, 근데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현금을 킵해놓고 썼다는 걸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시인을 했어, 또. 얘네들의 마인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 예, 이미 받은, 썼습니다. 예, 내 받은 돈이어서, 내가 받은 돈내 마음대로 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마인드인 자, 거죠. 요거를 갖다 확실히 깨주셔야 돼.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사전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 예산은 다 쓰라고, 다 결제까지 다 받았던 거다. 다만, 연내에 쓰지 못했던 거다. 그거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진짜 이런 뻔뻔한 새끼.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10만 원짜리 사라고 결제 맡아놓고선 5만 원짜리 샀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5만 원 5만 원은 어떻게 해야 내가 돼요?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럼 5만 원은 가서 저 오마카세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생각은 이상한 거예요. 얘네는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나 결제 받았잖아. 어차피 너네 확인할 길도 없잖아. 검찰 털어볼 거야? 못 털잖아. 아무 털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올 때 가장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아니 지난 정부에는 안 그랬냐? 전 검찰총장을 안 그랬냐? 전전 검찰총장을 안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이건 당연히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알았다면 우리가 그때 비판했겠죠. 야, 니들이 그렇게 도둑놈 취급하는 예술가들 예산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니들이 행정 편의 때문에 이 엑스들아 행정 편의 때문에 11월 말에까지 다 정리하고 다 쓰고 올리라 그러지. 어? 교사들도 마찬가지야. 교사들도 11월 말까지 니들 행정 처리 그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지금 다 전산화 돼가지고 니들이 조금만 더 일하면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니들 공무원들 정시 퇴근하게 해주려고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예술인들과 수많은 세금마다 쓰는 사람들이 11월 말까지 다 써, 그거를. 알아? 아냐고. 그런데 니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을 보세요. 그거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걸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 처리상 지출 결의는 다 연내합니다. 그러면 지출 결의에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거니까 집행됐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집행됐다고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된 걸로 처리를 해놓고, 그쵸? 반납하기 싫으니까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하기 싫으니까 우리 다 썼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어디다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서 가짜 보고를 하고 가짜 결제를 맞아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이거는
위조는 아니고. 아, 위조는 아니고? 예, 이제 법률상 이게 되게 웃긴데요. 예. 작성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위조, 그러니까 내용을 다르게 적는 건 위조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작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허위 공문서 작성. 작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위조는 아니에요. 위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네. 네. 직권남용은 기본이고요. 직권남용은 너무 짜잘한 범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훨씬 큰 범죄죠. 직권남용이 훨씬 커요, 범죄적으로는. 근데 왜 그 직권남용은 훨씬 항상 크기 때문에. 1년도 안 나와요, 제대로? 훨씬 큰 범죄예요. 근데 그동안 직권남용으로 걸었던 적이 없었던 것 뿐인 거고. 야. 이 지금 나는 어지러워지래요, 이 기사를 보고. 뉴스타파가 연속으로 4개의 기획 기사를 갖다 쭉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전에 또 우리 또 예. 어머, 석경민 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자발적 시청료.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그 저수지라는 데는 이런 게 저수지죠. 당연하죠. 예. 어디다 넣어놨을까? 예. 이거 정상적인 계좌에 돈은 안 넣어놨을 거예요. 정상적인 계좌에 돈 넣어놨으면 다 확인되죠. 계좌가 아니고 예. 금고에다가 현금으로 보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죠. 훨씬 크죠. 왜냐하면 특활비니까 또. 예, 특활비니까 게다가 이미 결제 처리가 다 났잖아요. 예. 그걸 사용한 거라고 지금 다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현금으로 일단 뺀 거야. 다 뺀 거죠. 그 현금 처리를 다 빼서 자 이번에 10억을 뺐다. 뺐는데 그럼 8억만 썼으면 2억을 다시 반납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 반납 안 하고 그 2억을 그대로 뭐 금고에 넣어놨다가 거기서 또 오면은 자기네들이 그 힘줘서 수사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은데 자기 뭐 라인들 이런 데다가 또 돈을 좀 뿌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완전히 뭐 이재명 수사하는 데 써. 야 연초에 니들 제대로 수사해봐. 1월부터 14일까지가 그때가 충공기라니까요. 그때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불어봐. 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아유 짜장면 말고 좋은 거 먹어. 야 삼선 짜장 먹어 이런 거. 그런 거 사주는 돈을 뭐 특활비로 썼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다 하면 되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해놓고서 이런 데서 썼다고 하면서 그냥 15,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100만 원 받아갔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업이 돈을 운영했다고 쳐봐요. 그래놓고. 장부에는 0으로 처리했다고 쳐봐.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네. 그, 또 파란 박스 있잖아요. 아, 이사, 이삿짐 박스 그것도 뭐, 갖고 와. 그 안에 볼펜 두 개 들어있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져가서. 딱 해가지고, 대기업 확실하게 털었다. 이거는 회장 일가까지도, 오너 일가까지도 다 수사 한번 대상으로 삼겠다. 비자금. 예. 네. 멋진 모습 막, 국민 앞에서 막 연설 쫙 하고,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나면은, 결과는 없어.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거 갖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잖아요. 자기한테 뭐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거기서 또 변호사님들을 빠방에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털고 있는 사람의 라인이 들어가서 변호사 하겠죠. 국회에도 속였어요. 국회에도 이 불용액 0원으로 자료를 제출했네.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의 검찰총장이 나쁘다. 저 사람만 특별히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검찰총장들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저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냥. 정부와 상관없이, 그죠? 보수정부든, 뭐, 진보정부든 상관없이 저들은 저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저렇게 수십 년을 해왔는데 니들이 와서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가 문제냐? 관행적인 거고 당연히 해도 되는 거다. 자, 이런 저수지에서 잠가놓고 지들끼리 알아서 막 쓰는 돈이 얼마인지 뉴스타파 화팅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인지 봤더니 2018년에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 2018년까지 기준으로 2억 159만 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걸 2019년에 쓴 거야. 그럼 문무일만 그랬겠어요? 윤석열도 그랬겠죠? 예. 윤석열도 봤더니 윤석열도 2억 256만 8,060원 이거를 지멋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보면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많이 남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전체 예산에 비하면 결국은 알뜰하게 다 빼서 썼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도 2억이 남아. 그러니까요. 했는데 딱 맞추지 못하잖아요. 뭐든지 수사 진짜 수사비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진짜 특활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딴 데다 다 뺐을 순 없지.
진짜 특활비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진짜 특활비 쓰려고 남겨줬던 돈 중에서 특활비가 덜 들어간 거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90% 자기네 용돈으로 쓴 거고 한 10% 갖다 진짜 특활비로 쓰는 건데 그중에서 저거는 당연히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 돈 갖다 저렇게 한 거예요. 2억 정도면은 뭐 심할서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불용 처리할 때. 그리고 검찰도 아니 심할서도 쓸 이유도 심할서도 안 써도 돼. 왜냐면 특활비라는 거는 특수 활동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쓸지 알아요? 뭐 마약 사범 만나서 뭐 하는데 얘가 무슨 뭐 룸사롱을 가져가 가지고 술 사줘야 되는데 한 병 더 먹을지 덜 먹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윤석열이는 진짜 X인 게 이걸 관리했던 새끼들을 전부 대통령실에 데려갔네?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이 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관리를 잘해. 아, 돈 관리 잘해. 그리고 야, 윤석열은 항상 자기가 잡아놓은 놈. 해외 경비 갑자기 279억 늘린 거. 그 전에 300 몇억 썼다는 거.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국가 안보잖아요. 아야, 뭐 비밀이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도둑놈들 잘 훈련해서 키워가지고 대통령실에 데리고 간 거야. 국고 도둑질 잘하라고. 해봤던 얘네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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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기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동관. 옛날 때 이거 수사해봤더니 잘해. 나쁜 짓 잘해. 나쁜 짓 잘하는 사람들은 다 기용하고 있잖아요. 와.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 이름 좀 알려줄게요. 그, 우리 저, 전체 화면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윤석열 총장 특활비 관리책들. 대통령실 근무 중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 비서관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가 4급이잖아. 1급으로 초특급 승진을 했어. 그러니까 4급에서 1급으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뭐 4급에서 뭐 이 2급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죠. 조금 뭐 두 단계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와. 그다음에 김땡땡 얘는 검찰총장 비서실 주사였어 주사. 그러면 7급. 기껏해봐 7급이야. 뭐 7급. 6급 내지 7급 뭐 이렇겠죠. 6급까지도 주사 굉장히 오래 해야 6급 가는 거고 7급 정도일 거예요. 근데 7급인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3급으로 올라가죠. 근데 남들은 10년 이상 일해야지 올라갈까 말까야. 10년이요? 네. 3급이요? 네.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3급도 알잖아요? 네. 신문에 나와요. 9급에서 3급까지 가면 신문에 나와요. 그런 분 몇 명 안 계세요. 3급부터는 고위공직자로 보거든요? 1급에서 3급은 솔직히 막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거의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서 고공단으로 좀 묶이는데 엄청납니다. 웬만한 저 기관장급이에요. 다 3급은. 3급은 기관장이고 웬만한 서울 구청들이, 구청장이 3급이에요. 급으로는. 이 사람들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주로 거기서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국가보안이라고 안 알려준대요. 큰일 나죠. 야 이게 국가보안이냐? 니들 돈 해먹는 게? 아 일광수산에서 밥 먹은 영수증도 국가보안인데 그럼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이거 알면은 뭐 김정은이가 쫓아온다니까요. 큰일 나요. 제 돈에 환장했구나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으로 공포 못하게. 언론에 공포 못하게 하고 여당 야당 들어가서 의원들은 볼 수 있게끔. 국가 안보든 안 보여도 의원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흘리지 말고 대외 공표하지도 말고 바로 그냥 고발 조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 넘길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특수기관이 하나 그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회 안에.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봅시다. 예. 예, 민주당에서 반드시 그걸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보시죠. 그럼 맨날 알려질까 봐 걱정이라는데 맞아요. 알려지면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국민한테 알릴 필요 없이 바로 수사기관에 가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만 하면 되잖아요. 법대로. 자, 지금 이 기밀 유지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특활비 돈다발이 검찰총장실로 흘러들어갔다는 기사,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보시면 초법적 특활비 저수지가 전국 55개 검찰청에서 확인됐다는 이 충격적인 크로스체크까지 여러분 뉴스타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개 검찰청에서 특활비 저수지를 다 확인했으니 검찰총장 새끼만 먹은 게 아니라 지청장들도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가 왜 뉴스타파에만 나옵니까? 이거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별로 없죠? 김성수 TV가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언론도 아닌데. 예. 이게 뉴스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파야 되는 게 민주진보 유튜버들 아닙니까? 남의 기자 학력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재혼가정 뒷조사하는 게 아니라 뉴스 밸류가 뭔지도 모르지. 저러면서 무슨 대학원을 어떻게 나왔는지 박사까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 도리가 없어 도대체. 아, 또 우리 또 한 번 더. 아, 예. 신정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발적 시청률을 좀 내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는 힘이 것 같아요. 힘이 나요. 아, 힘이 납니다. 특히 제가 왔는데 아 금요일에만 안 떠. 옛날 때도 슈퍼챗이 안 떠. 그러면은 제가 다른 방 다른 요일 것도 가끔씩 보거든요. 매일은 못 봐도. 예. 다른 근데 그때보다 아 다른 데 잘 터지는데 금요일이 적다 그러면은 왠지 위축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좀 마음이 좀 감사합니다. 편합니다. 이때 그래도 이왕 네, 말 나온 김에 그렇죠. 우리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좆댓구알 이 네 가지로 김성수 TV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구독자들과 좋아요 숫자는 김성수 TV를 이렇게 보호하는 방패막입니다.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좋아요 숫자가 더 신고보다 많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노따기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두 번째 그 광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좋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지막 하나까지 맛있는 사료,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곤 하는데요. 저 또한 미국 유학 시절 힘든 타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아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강아지 친구가 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여러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금세 재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교수님이 사료를 바꿔보아라 조언을 해주셨고 결국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건 사료의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료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사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 좋은 친구들 사료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여러 강아지 고양이들이 저희 사료를 맛있게 먹어주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희 좋은 친구들 사료는요, 더욱더 많은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료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내 유일의 식물 스테롤, 그러니까 식물 성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고기 종류로 만들면은 아이들의 기호성은 좋아지는데 그런데 그 고기를 좋은 고기를 잘 안 쓰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질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식물 스테롤로 그래서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강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갖다 빼주는 독소들이 빠지니까 염증 성분 빠지니까 몸에 있는 피부염 같은 그 강아지들 집에서 키울 때는 이 피부병을 달고 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없애주고 모질이 아주 윤기가 납니다. 지금 우리 강아지가 지금 한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먹었는데 조금씩 그런 윤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소형견들은 알이 작은 게 있어요. 알이 작은 걸로 꼭 먹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이 다른 데 알보다도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씹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저기 술 한 잔 거하게 하시고 네. 밤에 모르고 이렇게 좀 한번 드셔보신 것 같아요. 맛을 아니, 맛을 아시는 것 같은 거 저는 보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강아지의 사료를 갖다 직접 먹어보는 정도의 그런 헌신성은 없는데 우리 저 그 목동에 그 가평 목동에 사는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울 때 사료를 직접 드셔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 특히 이 사료를 보면서 굉장히 탐내하시더라고요. 이거 외국에밖에 없는 사료예요. 그런데 외국의 좋은 사료들 특히 아니 그 동물병원 가면은 기능성 사료들 외국 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최소 한 달이야 최소. 배로 들어오잖아요 배로. 배로 들어오면은 어떤 거는 석 달, 여섯 달 이렇게 걸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게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방부제 범벅이겠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 방부제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배송해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식물스테롤 강황 특허받은 물로 만든 단 하나의 사료 좋은 친구들 사료 이렇게 이 짙은 그 남색 이게 프리미엄 그리고 이것도 그 스페셜 그러니까 프리미엄과 스페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알맹이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요거 분홍색은 이건 고양이 사료. 아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고양이 사료.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지금 정유현님이 사봤구나. 기호성을 극찬한다고. 걔들이 코를 박고 코를 박고 먹어요. 코를 박고 진짜.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최한우 평론가님 네, 강아지들이 좀 강아지가 아니라 거기는 개죠 진짜 거기는 큰 개를 크잖아요. 키우는데 그 중에 이제 하얀색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개가 그렇게 안 먹어서 털 모질도 나쁘고 그래서 흰색이 아닌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사료를 이걸로 받고 나서 털이 그냥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친구들 사료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랑해 주셔야 될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김성수 TV가 곤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입니다. 찐 의리 회사들 아까 스텔라인 마마 그리고 좋은 친구들 의리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을 지원해 주시는 이분들 아낌없이 돈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료는 이거 뭐 가져다 놓고 그냥 먹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안 키우신다면서요? 네, 지금 못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이 때문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죽어놔요. 좀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네. 이제 우리 애도 딱 이제 한 7살쯤 되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는 고양이를 사실은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가 아 고양이는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가 알러지가 있는데도 코를 비비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떤 교육에는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친구들 사료 여러분 010-7450-6678 010-7450-6678. 사료가 바뀌면 강아지들의 성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좀 성격이 삐뚤어지는 것 같다. 사료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산에 친구. 좀 보내주고 싶네. 용산에서 먹여야 돼. 진짜. 삐뚤어진 사람들 이거 먹고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되라고. 용산뿐만이 아니라 보낼 때 많아요. 동물농장. 개 같은 분들도 많잖아요. 예, 맞아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될 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비명계들이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진식할 지경이야! 이러면서 왜 저러죠? 자기 할 게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비명은 난 전 비명이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 그렇다고. 이재명을 다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이재명과 좀 정책이 다르다.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의 정책은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대표의 스타일은 나랑 안 맞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는 또 열심히 하면 돼요. 대신 자기 일은 잘해야죠. 그리고 국민들, 당원들한테 심판받아서 다시 선택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거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이런 것들을 갖다 정치적으로 한번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본인들이. 예. 근데 본인들이 졌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졌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제 자기네들이 실력도 없고, 당원들이 좋아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당대표께서는, 야, 비명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감싸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 이재명, 비명계를 비난하고 있는 이 시위에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까지 실제로 얘기하셨잖아요. 해줬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삐딱선을 타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말 좀 듣자고요. 응?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정리하신다니까 그걸 믿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천이죠. 공천. 그럼요. 혁신 공천할 수 있게. 아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내가 비록 지금은 또 당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지만 그분들이 다음번에 또 선택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4년 뒤에도 다 그동안 절치부심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던 점을 예. 갖다가 고치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탈당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탈당도 해도 돼. 민주당이 싫다거나 해도 돼. 근데 민주당이 싫다고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니까 이준석 만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또 그러다 치는데 그렇다고 전혀 정치적 견해와 생각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냥 나는 내 배지 한번 더 달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찍어줘? 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심한 거죠. 정말로. 김성수TV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계속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